오늘은 저희가 이 돌고래 대 고래 창어를 해볼 건데요. 돌고래는 고래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고래상어는 상어들 중에서 가장 약한데 과연 이 약자들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 지금 바로 대결해보겠습니다. 입장님. 나 돌고래라고 너희 같은 애들한테 죽겠는지 않아. 빡빡하네. 계속 깨물기.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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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멈췄잖아. 이런 꼬리치기. 야, 티야 티야 티야. 왜 안 당하지? 아, 내 지그러미 이렇게 울면 어떡해. 야, 뒤집기 연속 발치기 꼬리치기. 아, 난 다리 없구나. 오리박치기로 널 상대해주마. 빡! 이 마지막 힘을 다해. 빡! 빡! 깨물기! 아, 늘지 마! 와, 고래가 승리했습니다. 이건 돌고래예요. 이빨이 있는 이빨고래예요. 여기 꼬리지느러미가 있네요. 하지만 지금 돌고래 수요나 돌고래 학대로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 멸종위기래요. 우리 다 같이 이 돌고래를 응원해줍시다. 이건 고래상어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어래요. 고래상어는 고래가 아니라 상어. 기억해둡시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